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104페이지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여기 이제 앞쪽에만 두 개. 자, 특히 이제 네 번째 신고사항. 뭐 올해는 뭐 신고 시기는 반드시 물어볼 거고요. 요 신고사항도 지금 박스에 있는 것도 자꾸 물어봤다라고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용어. 뭐 용어는 뭐 나올 만한 건 아예 아닐 정도니까 한번 용어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신고 대상물. 뭐 여기는 뭐 별표 세 개감으로. 자, 특히 이제 이번에 공급. 자, 공급받는 거. 자, 금방 보셨던 좀 애매한 법만, 조금 어려운 법만 저거 있나 없나 라고 했을 때 좀 헷갈리고 있다. 이런 것만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에 부동산. 그러니까 여기 임목 있게,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게, 또는 증여나 경매나 뭐 공매 이런 거 있게 없게 이런 것들은 자꾸 물어봤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매매. 이렇게 매매 하나니까 무슨 권리 이전 이런 거 물어보겠니? 그럴 겁니다. 매매 하나요 라고 매매 계약만 신고해라. 여기는 하나만. 자, 그리고 이제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아니다. 증여나 그다음 뭐 상속이나 경매나 자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매매 하나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박스에서 이미 쇼머지 나왔습니다. 다음 중에서 신고 대상 찾아봐라. 자 기억리언 디귿니를 네 개가 모두 맞는 답이었었다라고 해서 이제 없는 법도 나오고 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택지 개발 촉진법. 정말 택지를 개발하면 땅 공급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해라. 들어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법 주택법. 그다음에 공공주택 그랬으니까 공공주택특별법도 여기도 신고 대상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이런 놈들은 있나 없나. 자, 이것도 이제 금방 눈에 띄니까 조금 알 것 같고. 그다음에 자, 네, 그 옆에 이제 도시개발법 환지 바꿨네. 자, 이쁜 땅 바꿨네. 그입니다. 감보를 적용하니까 100평이 50평도 안 오겠네. 도시지역 때 갖고 땅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하여튼 괜찮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혼집 주고 새집 받는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냥 빈집. 그리고 소규모 주택. 뭐 이 정도만 보면 저거 맞아. 이 정도만. 뭐 문장 안 바꿀 거니까 옛날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규모 좀 적게.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 이제 공장 할 때 많이 나오는 법이 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요런 법률 우리가 앞으로도 실무에서도 많이 보게 될 법률이니까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건축물입니다. 공공산업, 택지, 건축물. 이렇게 앞글 다 따놓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요놈이 자꾸 나오니까 눈여겨보고 옵니다. 좀 감이 떨어지면 또 봐주고. 자, 이래야 됩니다. 공급계약. 자, 부동산에 대해서 공급을 받으니까 땅 받았냐 주택 받았냐 그러면 신고해 그럽니다. 30일 넘어가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는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지위. 자, 지위에 바로 이제 매매 계약인데 지위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지위 그다음에 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 기업번은 아까 2번 저 8개 되는 법률 그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 그냥 선정만 됐다는 겁니다. 선정돼 지위. 그럼 앞으로 이제 만들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돼 지위도 뭐해라? 신고해라. 근데 이 기업번에는 8개 법률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 8개 법으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돼 지위. 자, 공급 정도 꼭 문제를 해놓으실까요? 그리고 지위. 그 다음 이제, 자, 님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규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빈집하고는 시기가 완전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업 시행, 하나는 관리처분. 아직 안 바꿔봤는데 바꿔볼 만합니다. 나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여기 이제 입주자로 선정. 언제 선정될까요? 조합은 아닐 거고 사업 시행 아닐 거고 분양 신청에서 언제라고요?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옛날에 이거 분양처분 그랬던 것 같은데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입니다. 여기는 사업 시행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옆에 볼까요? 빈집. 집이 비어서 좀 빠른가 봐. 그리고 여긴 딱 밀어버리지 않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정비. 이렇게 소규모 주택 정비니까 집만 좀 너무 그냥 허름해갖고 더워질 살 집이 아니고 귀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 귀신 쫓고 그다음에 정비만 간단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여기는 관리처분이 아니라 뭐 분양 신청하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 누가 공사할 거요? 그러면 거기서 집 받는 거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는 관리처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 정비법에다가는 사업시행 X 꼭 한번 내가 써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빈집에다가는 여기다는 관리처분 X 다릅니다. 자, 거기서 이제 나중에 30일 넘어가면 어떡하려고 거기입니다.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이제 들어가시네. 그런 시기가 언제요? 정비법은 관리처분, 그리고 빈집은 사업시행. 정말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신고해라. 그 다음 이제 신고 의무자 보실까요? 우리 신고 의무자가 이제 그냥 매도 매수인들이 둘이 알아서 할 경우도 있고, 그 매도 매수인이 부동산을 찾아가서 계약서 쓸 수도 있고, 부동산 가는 경우가 거의 90%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럽니다. 중개보수도 아끼게. 라고 둘이 눈 맞아갖고 계약서 쓰는 직거래. 자, 먼저 거래계약 체결부터 이제 얼마나 달라졌다고요? 저 30일. 여기다 60일 이제 바꿀 겁니다. 좀 굵게 써놨다는 게 지금 바꿨다 게입니다. 30일 위에다가 60일 X라고 꼭 내 손으로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시험장에 가보면 60일 이내 이럴 건데 이미 늦었어 이럴 겁니다.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고, 그리고 항상 낼 때는 1인이 단독으로 내야지 뭐 공동으로 제출한다 폼도 이상하다 게입니다. 오른발 왼발 발을 맞춰갖고 둘이 아예 서면 써갖고 아예 가면은 벌만하겠다 그래요. 가다가 찢어지면 다시 쓰고 게임단. 그 다음 이제 거래당사자 중 일반인 국가 등이면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 여기다 개인 또 일반인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 등. 국가 등이 신고해라. 라고 해서 그러면 매도 매수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예 여기서도 이제 국가이면은 한 사람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알아서 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근데 우리 개업이면 달라집니다. 개업이면 우리 개업이 해야 되고 여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매도인 신고 안 하겠다. 매수인 신고 안 하겠다. 한 사람이 나자빠졌다.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으니까 한 사람이 가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많이 냈었고요.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전자문서는 매도 매수인 공인인증서가 둘이 나란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는 갈 거니까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는 무조건 거리기 가서 사본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방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전자문서 가능하다. 아주 예전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입니다. 하여튼 여기는 안 돼. 무조건 방문이요. 가서 써서 내야 돼.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단독으로 신고를 할 경우는 오히려 많이 안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줄로 한번 와볼까요? 왜 혼자 오셨어요? 그리고 매수인 안 왔으면 매수인 사인이나 도장이나 한번 봅시다. 라고 할 겁니다. 사유서. 이렇게 사유서는 소식도 아예 없는데, 그러면 저 꼭대기 A4 용지에다가 사유서 쓰고 매도 매수인 누구고, 그리고 무슨 사유 때문에 혼자 왔다고. 그 사유를 간단하게 썼고, 날짜 쓰고, 세종시장님 받아라, 서울시장님 받아라,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래계약서 4번을, 부동산 거래신고할 때는 4번 안 내는데, 4번을 반드시 내라는 겁니다. 두 개 서류 내. 그래야 신고된다고 합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4번, 우리 개업공인주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여기다 무슨 당사자가 이런 적도 있었는데 말이 안 되고, 그러면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하면은 거의 90% 넘는 거래는 다 4번이요. 개업공인주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된다. 그 매도 매수는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거기다 무슨 서명 날인하는 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매도 매수는 빼고, 개업공사가 그리고 신고하면 되고, 거래계약서 4번도 필요 없고, 근데 만약에 옆집하고 공동으로 중개를 했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중개하면은, 여긴 또 1인이 이러면 안 되고요.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신고 안 하면 한 사람은 500만 원 약과대로 얻어맞을 거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신고를 받은 우리 시장권수 고청자 확인하고, 옛날에는 즉시 그랬는데 지금은 지체 없이 교부를 하여야 한다. 좀 시간 좀 주세요. 즉시 그러면 숨 넘어가겠네요. 이럴 겁니다. 지체 없이. 근데 그래도 이제 금방 줄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신고상 4번의 별표 3개 우회로 많이 내봤고요. 권리전의 내용, 건법상 이용장 거래규제, 그 다음에 권리관계, 신고하냐 안 하니 자꾸 물어봤습니다. 신고상도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입니다. 공무원한테 맨날 물어볼래? 이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인적상. 매도인은 누구고, 매수인은 누구고. 서식에도 제일 꼭대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날짜다. 계약금 아닙니다. 중도금 아닙니다. 잔금 아니라고.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계약 체결을 날짜. 10% 언제 받았니?
중도금 지급을, 중도금 언제 줄래? 게임입니다. 잔금은 마지막 돈은 언제 줄 거예요? 지급일. 이렇게 돈이 아니라 게임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X 게임입니다. 날짜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어디니, 부동산 등의 소재지나 지번이나, 그 다음 지목이나 면적. 가장 중요하겠죠, 게임입니다. 어떤 물건을 신고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의 뭐, 종류 게임입니다. 자, 여기다 이제 3번 옆에다 써놔도 될 것 같긴 한데, 좀 독특하니까 따로 뗐다. 그 다음에 5번, 거래 가격. 자, 거래 가격도 신고하세요. 시장님이 제일 관심 있을 거고, 이제 세금 돈 들었다, 이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5번 아래쪽에 이제, 자, 6번째, 7번째, 이제 경년 이렇게 써놔도 괜찮을 거고요. 우리 이제 법에서는 그 두 개를 그냥 어차피 돈이니까. 근데 여기는, 자, 아까 보셨던 무슨 지역에서, 거래 금액이 얼마면 이라는 거지. 무조건 다는 아니다, 그입니다. 먼저, 아까 보셨던 이제 거기 아래 있네요. 6번, 7번은 바로 어느 지역에서, 바로 이제 투기 과열 지구에서, 그리고 3억 이상인 지역에서 이제 그렇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비규제 지역은 이제 6억 이상 이런 식으로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는 자금 조달, 그리고 입주 계획. 그 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로, 여섯 번째로 보면 되겠네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 그 다음 일곱 번째가 이제 우리 개업공인사 인적사항이나 그 다음에 상호나 전화번호나 소재지. 근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 조건하고 기한은 그리고 개업은 있었을 때지. 꼭 쓰라는 거는 아니다. 그입니다. 이제 그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이제 그거 이제 간단하게 아까 보셨던 대로 이제 매순위 단독으로 내고. 그 다음 이제 자, 투기 과열지구에 이제 소재하는 우주대.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했을 때는 자금 조달 입증할 때는 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상당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런 것들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신설된 내용들 쭉 그냥 간단하게 뭐 이거 뭐 꼼꼼하게 뭐 다 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 2응번 여덟 번째까지.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4번. 요놈이 이제 50일이었다가 25일.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바꿔서 이제 시험 문제 또 내볼 것 같습니다. 아마 딱 20일 전까지. 이러면은 맞을 것도 같은데 25일. 그입니다. 25일. 옛날에 이제 60일일 때 50일이었다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4번에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에서 우리 매수인 외의자가, 매수인 외의자면 우리 개업을 얘기합니다.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우리 매수인은 언제까지 줘라?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 우리 개업이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려는 자에게, 그럼 우리 개업공사에게 권수를 겁니다. 그리고 거래 계약의 체결로부터 얼마 이내? 25일. 25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바꿔놨습니다. 옛날에 50일 아니었었고, 그리고 20일 이러면 안 되고, 25일, 25일. 정말 딱 20일 그래도 맞을 것 같은데, 25일 이내다. 그리고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를 제공하고, 근데 만약에 25일까지는 괜찮을 건데, 25일이 아니면, 여기다 개업 그러면 안 됩니다. 개업 이제 못 냅니다. 여기서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이렇게 매수인만 가능합니다.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하다 25일 넘어서 26일째는 매수인 네가 가 하겠습니다. 편한 걸 못 보니까 25일에는 가져와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항상 우리 신고하는 방법에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를 하면서 보여주면서 그 다음 신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신고팔증 발급도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로 지체 없이 발급해주고, 그다음 그 옆에가 이제 107페이지에 신고서 말고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이런 게 바로 이제 바로 따로 내야 된다. 아까 투기 과열지구 등 게임입니다. 자, 그것만 쭉 한번 눈여보시고, 이제 중간 아래 보시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게임입니다. 자기 자금, 빌린 돈. 이런 식으로 꼭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 이제 언제 이사 갈 거예요? 14번째. 라고 해서 이사, 이제 본인이 입주할 건지, 아니면 본인 외자가 가족이 입주할 건지, 그리고 몇 년도에 저렇게 이사를 갈 건지 아예 그냥 정확하게 써서 내라는 겁니다. 이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라고 교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뒤쪽에 뭐 내용들은 쭉 한번 간단하게 작성 방법 봐주고, 아까 뭐 면적이라든지 물건별 거래 가격, 그 다음에 정전 부동산, 그런 것들이 의외로 이제 신고서 작성 방법에는 약간 더 중요했다. 교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09페이지에서 이제 신고서 제출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앞에 있었던 거하고 이제 거의 유사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4번처럼 부동산 거래 계약 쓰실 때 뭐 이거 간단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총해서 이제 나중에 체결되면은 신고서를 제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자, 인터넷 시스템.
자, 그걸 통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은 신고서를 낸 걸로 보겠다. 뭐 또 내야 된다 그러면 아예 안 될 거고입니다. 낸 걸로 볼 거고. 그 다음 이제 위임했을 때는 뭐 여기 이제 간단하게 위임, 거래 당사자 자필 서명을 했던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명서 4번 게입니다. 인감증명서가 아닙니다. 니은번 신분증명서 4번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제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법무사 등이 많이 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신고 법무사는 이제 직접 못하니까 방문할 때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명서 복사본 가지고 와서 우리 법무사가 제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가능해 갑을 대신해서 병대타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면서 이제 나중에 뭐 수수료 정도 간단하게 받고 다른 사람 낼 때는 매도인 매수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말고 위임장하고 신분증명서 4번 꼭 기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신고 내용을 조사한데 뭐 우리 신고 관청은 내봐라 라고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1번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서 많이는 안 내봤지만요. 신고 내용. 우리 시도지사한테 얼마만에 보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얼마만에 보고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저기 외국인 취득하고 약간 다릅니다. 자, 먼저 신고 내용을 조사했던 우리 신고 관청은 그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한테 보고 그냥 보고하라는 겁니다. 보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도지사가 신고 관청에서 제출한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여기를 잘 보실까요? 매월 1회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한테 뭐 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 근데 신고관청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다 알아야 되니까 시도지사한테 먼저 보고하고 나서 그 시도지사가 매월 한 번 정도입니다. 뭐 6월 같으면 한 번, 7월 같으면 한 번 다 취합해서 입니다. 뭐 있을 때마다가 아니라 매월 한 번 정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이제 국가지방 다 알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꼭 매월 1회 두 번째 줄에 그것만 꼭 한번 박스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기 뭐게 이런 식으로 꼭 내보려고 많이 시도를 합니다. 매월 1회.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런 것들 이제 신경 안 쓰면은 갑자기 나오면 헷갈린다. 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1번 같은 건 이제 간단하고요. 3번은 좀 간단한데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해서 그 다음 이제 행정기관의 장 등한테 요청할 수가 있고 크게 뭐 중요하진 않을 거고요. 따라야 되고.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신고관청이, 그 다음에 뭐 수사기관을 저렇게 고발하거나,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국장도 나오고 시도지사는 없는데 신고관청 있네. 요 정도만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해제. 저 30일 이내 저거 꼭 내보려고. 올해 진짜 또 처음 나온다. 꼭 괜찮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계약이 없어졌다. 아까 저렇게 계약 체결하자마자 신고해놓으니까 중도금 안 치르는데 잔금 안 치르는데 갑자기 없어졌대. 이렇게 해제 등이 되면은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얼마 이내라고요? 30일 이내.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처음에 할 때하고 똑같네.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500이다. 그것도 해제 등이 안 됐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은 3천만 원 약과태료 때린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당사 중에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알아서 할 거고, 그건 기억을 하시고요. 일방이 또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도 같고, 그 다음에 2번은 꼭 조심하실까요? 자, 여기다 뭐 제출 하여야 한단가 할 수 있단가. 옛날 이거 엄청 냈었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 한 경우에 해제 등의 신고는 가로는 그냥 공동중개의 경우니까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네, 저 끝에 세 번째 앞쪽이네요. 세 번째 앞쪽에 해제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금 여기다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놨잖아요. 여기다가 하여야 한다. 다른 문장 딱 아예 그냥 그대로 쓰고 하여야 한다. 왜 틀렸게? 자, 이 문제를 옛날에는 아주 주구장창 많이 내봤습니다. 자꾸 우리 틀려주니까 재밌다고 자꾸 내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 옆에 정도에다가 하여야 한다. X. 정말 표가 안 나겠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변경신고로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꼭 해제 등의 신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30일 이내는 없어졌다고 신고를 하는데 반드시 해제 등의 신고는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건 조심해라. 그 다음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앞에도 비슷하게 나왔었네요. 단독으로 할 경우는 아까 보셨던 사유서, 그 다음에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뭐 4번, 5번은 조금 눈여겨보시고요. 하여튼 1번에 30일,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만 이제 정리를 1번, 2번 요거 위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 꼭 여섯 번째 이런 제재 같은 거 저 3천만 원짜리는 올해 처음 나와. 요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짓으로 하다 거짓은 겁니다. 거짓으로 해지 등의 신고를 하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럼 500입니다. 여기는 얼마? 3천만 원이하의 과태료. 정말 올해 처음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 알면 신고하세요. 포상금 준대요. 여기도 포상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3천만 원이하의 과태료. 아주 초대형 축하금을 얻어맞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도 그랬는데 해지 등의 신고는 그냥 안 했을 때는 500만 원 차라리 하지 마세요. 해도 거짓으로 해지 등의 신고하면 3천을 때린대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정정신청.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변경신고.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작년도에 나와서 아마 올해도 뭐 떠나오기 좀 어렵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꼭 한번 조심하실까요? 자, 먼저 잘못 기재됐다 하기입니다. 꼭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정정신청 찾아보세요. 변경신고 찾아보세요. 다섯 개, 여덟 개. 다시 한번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일곱 번째 이제 정정신청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에서 자, 신고한 사항이 잘못 기재. 뭐 숫자 같은 거 잘못 기재될 수가 있잖아요. 지목이 28개요. 전인데 답이래. 이런 식으로 신고가 잘못됐다. 아니면 신고 필증이 잘못 기재가 돼서 나왔다. 그랬을 때 이제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두 번째 줄에 잘못 기재. 거기다가 꼭 묻혀 놓을까요? 잘못 기재가 됐네. 바로 신고 필증에. 자, 그럼 이제 그 신고 필증에다 신고 내용을 정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고 필증 받아서 거기다가 정정하는 거지 따로 신청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다가 콕 찍어서 요거 잘못됐네요. 내 이름이 잘못됐네요. 전화번호가 잘못됐네요.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1번부터 5번까지인데 거의 대부분 다 숫자. 나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거래당사자의 주소입니다. 주소. 그다음 전화번호. 2번지 사는데 1번지 사는데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 아직도 011인데 0101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거래지분 비율. 비율 잘못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럽니다. 자, 50대 50인데 자꾸 60대 40이래 그러면 잘못 기재가 됐네요.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개업이다. 1번은 거래당사자고 개업공사의 전화번호나 그 다음에 상호나 사무소 어찌 옆집 상호가 뭐 여기 버젓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바꿔주세요. 그리고 소재지도 다 숫자 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물의 종류. 아파트 샀는데 갑자기 연립사 때 그렇게 헷갈릴 수 있겠잖아요. 건축물의 종류. 토지 종류 말고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됐네요. 바꿔줘.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등의 지목. 부동산에 소재지 없다. 그럽니다. 저기 사무소 소재지는 나와도 여기는 지목이나 면적, 그냥 지면 거대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정말 죄다 숫자긴 한데 지목은 28개니까 헷갈리기도 하겠다. 그럽니다. 이쪽으로 하여 지면 거대 해서 다섯 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정전 신청하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 개업이나 거래당사자 그리고 그 신고 필증 받은 거 거기다가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서명 날인한 후에 제출하면 바로 수정해서 나올 거고 그입니다. 근데 이제 1번처럼 거래당사자 주소나 전화번호가 한 사람만 틀려요. 그러면 두 사람이 나란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그것만 거래당사자 주소나 전화번호 중에서 휴대전화번호 중에서 정정하는 경우에 일방이 단독으로 한 사람만 틀려 몇 수입만 틀렸고 몇 수입만 하면 되잖아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정정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면적이 잘못됐네 그러면 두 명 다 거기다 나란히 사인만 해줘도 되는데 그냥 여기는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저기 첫 번째 있는 1번 요 놈들은 틀린 사람만 서명 날인하면 되지 두 사람 다 나란히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정신청. 소식도 없다. 그입니다. 바로 이제 신고필증 받아보자. 잘못 기재가 됐으니까 뭐가 잘못 기재가 됐네요. 바꿔주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경신고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를 치면은 저기 정정신청은 경정등기 바로 잡는 거 틀렸으니까. 네, 변경신고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금액 바꿨네. 중도금 지급일을 다음 주로 미뤘네.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이제 줄 보시면은 신고한 내용 중에서 이제 아래 이렇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 없었다. 사후에 달라졌다. 사후에 변경되면은 변경신고입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거 바로 잡는다. 정정신청. 그리고 나중에 달라져서 바꾸는 것을 변경신고.
우리 등기하고 비슷하게입니다. 변경신고 할 수 있다. 근데 둘 다 할 수 있다지 하여한다가 아니었습니다.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하여한다 해놓고 아직은 안 틀리게 하다 나온 적은 없었고. 그 다음에 근데 경리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경리은 저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리지분 비율 저기 2번에 있죠. 똑같고. 근데 여기는 처음에는 50대 50으로 했었다가 나중에 바꾼 거고 60대 40으로 바꾼 거고. 님번도 여기는 달라진 거지 나중에. 자, 똑같은 거리 지분이 있어도 아까 위에는 틀린 거고요. 잘못 기재가 된 거고 여기는 바꾼 거고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도 어차피 상황만 좀 다르지 기억리는 똑같아요. 그입니다. 그리고 공동매수의 경우에 일부 매수인이 변경됐대요. 그리고 제외. 이렇게 제외되는 경우만 가능하지 추가나 교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추가 교체가 안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다가 요즘은 제외에만 해당된다라고 의미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도 다수 부동산의 경우에 다수 부동산 중에서 일부 부동산의 변경 A, B, C 했었다가 A만 B만 이런 소리였습니다. 하여튼 제외에 갑자기 늘어나거나 선수를 바꾸거나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중도금, 잔금, 돈도 바꿀 수가 있고 지급일도 바꿀 수 있고 중도금은 오늘 받으려고 하다 다음 주로 미뤘고 잔금도 미룰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달라진 겁니다. 뭐 잘못 기재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또 내볼 만하니까 이제 비유 면적 면적이 뭐 잘못 기재된 게 아니라 바꿨다 그럽니다. 50평 50평 그랬었다가 내가 60평 친구는 40평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격 거래가격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옷번에는 거래기에서 사본을 첨부해라. 다른 놈 아닌데 정말 금액 바꿨냐 라고 한번 보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조건이나 기한이 처음에는 조건 기한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거 아니 조건 기한 있었다가 없애버린 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정 신청하고 뭐 변경 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년도 나와서 이제 또 내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도 그래도 이게 이제 자꾸 정말 헷갈리고 그러니까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는 한 문제감으로 자꾸 자, 지금 이제 되고 있으니까 이제 한번 요거 이제 정정 신청 두 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은 꼭 출전들은 좀 헷갈리니까 다섯 개, 여덟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뭐 있어? 시험 문제 정말 내놓으면 다음 중에서 변경 신고만 찾아봐라. 그러면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한번 정정 신청, 정정한다. 그입니다. 정정 신청. 그래서 여기 이제 잘못 기재됐다. 그입니다. 숫자가 잘못됐네요. 전화가 잘못됐네요. 잘못 기재가 됐다. 라고 해서 바로 잡는다. 내가 김씨인데 갑자기 박씨래.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게 바로 잘못 기재가 됐네요.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다섯 개 정도가 있을 건데, 첫 번째,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 이제, 당사자 중에서 이제 주소, 당사자의 주소나, 그입니다. 뭐 성명 말고, 그입니다.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뭐 휴대폰 전화번호. 이런 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정정신청계입니다. 주소, 다수자, 전화번호, 이런 숫자 같은 거 잘못 기재가 됐네요. 헷갈릴 수도 있을 거고, 좀 옳다 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잘못 기재를 했으니까 바꿔줘. 이럴 겁니다. 근데 매수인만 잘못됐네, 매도인만 잘못됐네. 그러면 한 사람만 서명. 하면 될 거라는 겁니다. 뭐 도장도 필요 없어 그냥 서명만 해도 돼. 그리고 신고필증 받아 보니까 거기서 잘못됐다고 거기서 바로 나중이 아니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거래 지분. 자, 거래 지분 같은 게 지분 비율입니다. 자, 50대 50으로 이렇게 비율. 50대 50인데 자꾸 잘못해갖고 뭐 70대 30이래 잘못했다고. 정정신청 당연히 이것도 숫자니까 요거 할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개업이다. 개업 공인주사 어떻게 보면 옆집에 막 상호 이런 것들을 잘못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는 매도 매수인이고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바로 이제 전화번호나 그다음에 상호나 이렇게 전화번호라든지 상호라든지 여기 이제 소재지입니다. 상호 상호예요. 상호 다양하니까 같은 상호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같은 지역에서 시군구청에서 상호가 같다 그러면 그 상호 못 쓴다고 바꾸라고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시군구청을 달리하게 되면 여기 상호 저기 상호 같을 수 있어도 이러다 보니까 상호가 다양하다 보니까 상호가 잘못 기재가 됐네.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소재지도 잘못 기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내 소재지 그거 아닌데 이것도 이제 정정신청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것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건축물의 종류가, 그입니다. 건축물. 아까 이제 부동산 등이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내가 연립 샀는데 갑자기 단독 샀대. 이런 식으로 종류.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여기가 좀 지면 거대입니다. 자, 지면 거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면 거대라고 해서 여기서 죄다 다수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목입니다. 논 샀는데 밭사 때 이러면 바로 지목. 공장 용지인데 뭐 어디 저기 그냥 나중에 잘못되면은 요 지목도 바꿔주세요 할 겁니다. 그리고 면적, 요 면적도 숫자가 잘못 나올 수가 있겠죠, 입니다. 그다음 이제 면적, 그다음 이제 거래 지분. 아까 이제 비율을 썼고 여기도 뭐 숫자인데 거래 지분 그리고 아파트 대지권이네요. 대지권, 요 대지권 비율도 이거 다 죄다 숫자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잘못 기재가 되면 뭐 바꿔줘. 그런데 여기 이제 부동산 등의 소재지는 정말 안 나옵니다. 소재 지번. 그런 거 말고 지목, 지면 거대. 바로 지목 면적, 그다음 거래 지분이나 대지권 비율. 요런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소재지, 중개 사무소 소재지는 나와도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이런 것들은 여기 정정 신청에는 안 들어갑니다. 자, 잘 보시고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무슨 성명. 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그럼 다시 신고 이럴 겁니다. 성명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이건 너무 잘못됐구만 하니까 다시 신고해 이럴 겁니다. 그건 못 받고 이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정정 신청 말고 변경. 이런 변경을 좀 굵직굵직합니다. 자, 변경 신고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애초부터 잘못된 거. 그러니까 등기로 치면 경정입니다. 경정. 근데 여기는 처음에는 문제 없었는데 나중에 신고한 후입니다. 신고를 한 후에 그러니까 사후에 변경된 거지. 이건 애초부터고 여기는 사후에 변경된 거를 달라졌으니까 시장님 알아라 라고 신고하는 거지 애초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나중이요. 그리고 달라진 거 여기입니다. 그리고 세 개가 나란히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거래 지분. 자, 거래 지분. 근데 여기 이제 여기도 나오긴 나와도 여기는 잘못 기재가 된 거고 여기는 비율을 바꾼 거고 거래 지분 비율인데 문장을 똑같다가도 여기는 50대 50으로 했었다가 안 틀렸는데 친구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60이고 친구가 40이고 라고 해서 나중에 바꿨다는 겁니다. 문장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 지분도 여기도 있잖아요. 거래 지분. 거래 지분도 똑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나란히 우리 법조인도 있는데 면적. 그러니까 이제 면적을 여기 잘못 기재가 된 거고 요거 면적을 좀 바꾼 거고 50평 50평 그랬었다가 또 친구 돈 없대. 내가 70평 친구 30평으로 요 면적을 바꿨다고 변경했다고 라고서 요 세 개는 나란히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조건. 조건이나 기한 같은 거는 없었는데 갑자기 있었거나 생기거나 조건이나 기한 아니면 있었다가 없어졌거나 이런 식으로 조건 기한이 달라질 수 있겠잖아요. 조건이나 기한.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가격. 요 이제 거래 가격도 요 이제 거래 가격도 변경시고 달라질 수 있을 건데 3억으로 했다가 하도 깎아달라고 해갖고 저 진상을 그러면서 2억 9천으로 좀 내려줬습니다. 거래가격은 여기는 거래가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가지고 와봐봐. 그럼 정말로 예전에 3억을 수정했든지 아니면 다시 썼든지 해서 거래가서 사본 같은 거 필요 없는데 여기만큼은 사본 가지고 와봐봐. 그래야 이제 변경신고가 되지. 요거 이제 방문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경신고할 때 요거 변경신고 전부가 아니라 요 놈은 거래기 와서 가져와. 그럴 겁니다. 여섯 번째, 이제 돈이 되면 뭐 중도금도 바꿀 수 있을 거고 잔금도 바꿀 수 있을 거고 입니다. 중도금 처음에는 5천 했다가 3천을 좀 줄였거나 아니면 오래 늘렸거나 그다음에 및 그리고 그 지급일. 여기 이제 돈은 아닌데 중도금 오늘 치려고 내 다음 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졌으니까 시장님 알아라 해갖고 돈이나 날짜가 달라졌으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고서 서식에 요 변경 신고서 서식에 보게 되면 여기 중간에 변경 전과 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스도 나눠놨습니다. 여기는 신고할 때 뭐였고 어떻게 달라졌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변경 신고서는 신고서 서식도 아주 딱 한 장이 딱 있습니다. 요거 써서 내라고. 저건 서식도 없지만 요거는 서식을 내라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이제 신고할 때는 뭐였고 신고하면 어떻게 달라졌니 시장님이 한눈에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신고서를 써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이제 요거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7번 8번 요 놈이 이제 일부다 일부입니다. 이제 공동 매수 여러 사람 매수했을 겁니다. 근데 얘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공동 매수의 경우에 매수인의 변경 요 매수 일부 매수일 건데 매수인의 변경. 그럼 이제 우리 많이 해봤는데 먼저 처음에 신고할 때 이제 갑을병을 했습니다. 갑을병
갑오병 요 세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달라져요? 일부 매수는 변경인데 그러면 이렇게 변경 신고 되냐 안 되냐 이럴 겁니다. 변경 신고 막 안 되는데 막 된다고 막 그럴 겁니다. 변경 신고 되게 안 되게 먼저 첫 번째 갑을 병정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변경됐다고 한 명 더 들어왔네 하면서 요거 변경 신고하는 거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뭐 정 그러면 애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신고할 때 없었던 정을 갑자기 집어넣으면 놀래잖아. 그럽니다. 놀래니까 안 돼.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요거는 추가다 해서 옛날에 좀 편하게 추가 안 돼. 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 문장을 딱 빼버리고 요 의미는 같은데 추가 안 된다. 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선수를 왜 또 집어넣니? 야, 누구여? 그럽니다.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3대 3으로 맞춘다고 했습니다. 갑을 그리고 병을 빼고 병은 병 났다고 정집어 넣어놨습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또 얘 누구야? 또 이럴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이건 교체입니다. 안 된다니까 그럽니다. 더럽게 까탈스럽습니다. 교체도 요거는 안 되고 그럽니다. 그렇죠. 아주 까칠합니다. 뭐 들으라고요? 갑을 요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된다 그럽니다. 재미니까 한 사람 빠졌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또 얼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병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이제 없어져라 줄어들어라 그럽니다. 3대 3도 안 돼. 제외. 제외로 해서 하여튼 추가 교체가 안 된다. 요 소리가 더 편한데 요 문장을 이렇게 딱 바꿨는데 의미 똑같아. 제외. 제외라고 해서 요건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다수 부동산이죠. 요건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잘 보셔야 됩니다. 다수 부동산. 한 번도 꼭 안 낸 걸 꼭 냅니다. 나중에 보면. 근데 여기 이제 일부. 이제 요거가 똑같아. 일부. 자, 여기 이제 부동산의, 부동산의 변경입니다. 일부 부동산의 변경. 자, 부동산 등의 변경인데. 그럼 여기는 A, B, C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A, B. 그건 대두. A, B, C, D. 이런다든지 이러면 안 돼. 라고 해서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줄어들어라. 세 개가 두 개로, 세 개가 한 개로. 이런 거는 가능해도 갑자기 막 늘어나거나 3대 3이라고 하더라도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거나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서 이것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 또 내볼 만 합니다. 요거 이제 바로 그냥 계속 안 냈었다가 신경 쓰라고 했더니 장료들이 나왔고, 그러면 또 내볼 만 하니까 정정신청 변경신고. 자,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변경신고 찾아봐. 정정신청 찾아봐. 라고 해서 자 그러면 요놈도 헷갈립니다. 부동산의 종류는 다양하니까 틀릴 수 있는데 종류를 바꾼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종류를 바꾸면 다시 신고해야 될 겁니다. 갑자기 토지를 무슨 건물로 이건 말이 안 될 겁니다. 자, 이러니까 그건 안 되고 변경 신고 나중에 달라진 거 조금 간단하게 달라져야지 먼저 확 바뀌면 그건 안 돼. 이거 말고 재신고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신고해. 해제신고에 신고를 하고 다시 신고해라 이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변경, 신고, 7번, 8번, 올해도 또 한번 내볼 것 같아. 자, 일단 다섯 개, 정정신청, 잘못 기재가 됐네요. 죄다 숫자. 하나 지목이나,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면적이나, 그 다음에 종료, 이런 거 꼭 눈여겨보시고요. 네, 변경, 신고, 처음에는 문제 없었다. 나중에 바꿨다. 이런 게 바로 여덟 개, 여긴 서식 있어. 겨누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아홉 번째가 이제 검증체계 구축 운영. 자, 구축이나 운영인데 자, 지금 이제 아예 안 낼 정도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 이렇게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되니까 구축 운영은 누가 하게 자, 정말 아주 2005년도에 딱 시험 문제 될 때는 구축 운영권자가 누구여 라고 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낼 거예요. 그럽니다. 그다음에 자, 검증할 사람은 맨날 신고를 받아보는 사람 저기 뭐 서울에 종로구에 저 땅은 1억이여 2억이여 라고 검증할 사람은 신고관청 여기다가 국장 시도지사 그래도 안 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3번에는 우리 신고관청에서 그 검증 결과를 세무서 관서장한테 통보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통보를 받은 세무관서장은 자, 국세나 지방세 여기서 뭐 국장이나 시도지사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근데 가장 마지막에 또 활용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 구축도 해야 한다. 검증도 해야 된다. 통보도 하여야 한다. 그러더니 과세 자료 활용은 할 수 있다. 라고 가장 마지막에 꼬리 팍 내리네. 기누셔야 됩니다. 자, 주에다 그냥 의무 있는데 나머지 마지막에 활용은 할 수 있다. 세금 자료 꼭 활용을 해야 되겠냐고 그입니다. 그 정도만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특례는 그냥 뭐 검인 받은 걸로 본다. 뭐 저런 것도 이제 가끔씩 나와도 아주 쉽고 뭐 신고필증 받았으면 시군구에다 또 검인을 받아야 되겠냐고 그입니다.
그걸로 이제 의제돼야지. 그다음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그다음에 농지취득 증명 증명을 받아도 정말 뭐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건 의제 안 된다. 자,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하지 말아라라고. 자, 이거는 뭐 간단한 내용들이고요. 자, 우리 개업한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막 이상한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아입니다. 그리고 신고무자가 아닌데 거짓된 내용의 신고 행위를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도 제재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 거짓신고를 막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을 건데 회사는 안 된다. 뭐 요거 할 수 있다고 말이 안 될 거니까 안 될 거고. 그다음 이제 12번째는 업무의 뭐 전자적인 처리는 간단하게 한번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뭐 신고 관청 등에서 허가 관청 등에서 알아서 할 거고 아래 한번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나머지는 그냥 3번. 요 정도 보시고 이제 그다음에 115페이지는 요거는 외국인 취득은 그냥 간단한데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60일 6개월 거기서 그냥 다시 한 문제 나올 정도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정해서 3번 4번 저 2분의 1 2분의 이상이 돼도 무슨 외국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외국인이죠. 자, 먼저 사원이나 구성원의 2분의 이상이, 이상이면 50명, 50명, 내국인, 외국인, 50명, 50명. 그러면 거기 다 외국인 영역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취득이 적용돼. 이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네 번째는, 자, 임원. 자, 사원 말고 임원 등이 2분의 이상이면은 거기도 외국인. 그 다음 이제, 자, 5번 이제 돈. 자본금입니다. 그리고 의결권 여기도 2분의 이상이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다 뭐요? 외국인. 그냥 2분의 1만 꼭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줄 저렇게 잘 그어놨네요. 그리고 상호주의는 아직 안 내봤는데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한테 토지 건물을 취득 못하게 하는 국가는 우리도 그 국민한테는 취득을 못하게 그 외국인한테는 취득 못하게 한다는 게 상호주의.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뭐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데는 다 가능할 건데 어디 이상한 나라는 취득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계약금 중도금 다 받아놓고 나중에 취득 못한대 그럼 어떻게 원상복귀하려고요. 나중에 난리가 나버리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물어보면 그 나라 국민은 취득된다 안 된다 알려줄 거예요.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요 3번 볼트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인데 우리 여기 이제 60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빼고 자 먼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라고 안 해놨고요. 취득. 그러니까 유상무상을 안 따지니까 취득 그랬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취득 계약 그래야지 거래 계약 그러면 안 됩니다. 거래 계약은 저 앞에 부동산 거래 신고 여기입니다. 거긴 30일이요. 그입니다. 우리가 하다 여기는 취득하는 계약은 그 아래 보실까요? 근데 계약 체결일은 똑같습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얼마? 60일. 60일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이거 바뀌었다고 걔도 여기다 30일 그러면 안 됩니다. 외국인은 그대로 60일로 있어. 60일. 그리고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매매로 그러면 30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타 증여, 교환, 이런 것들은 이제 대물 변제 이런 것들은 여기 60일 그대로 가. 한번 이제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계약은 60일.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300만 원이냐 과태료입니다. 여기는 500이 아닙니다. 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이냐의 과태료. 제재 많이 물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자, 2번. 여기는 별표 3개 감이고요. 꼭 물어보면 계약 외에. 계약 외에. 여기다 자꾸 60일 아니면 또 3개월 막 엉뚱한 소리 많이 해왔습니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계약 외인데 상속,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 그 다음에 판결. 법인의 합병. 그리고 이제 정말 새로 들어온 건축물의 신축이나 중축이나 우리 저기 공법에서 배웠잖아요. 개축, 재축 등의 경우에는 여기는 계약 외로 가면서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개인 또 30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입니다. 60일 그래도 안 되고 6월. 이라고 해서 이제 저 굵게 써놓은 것도 이제 6개월로 새로 들어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6개월에 신고해라. 하여튼 이제 따로따로 상속 경매. 그 다음에 판결. 그 다음에 합병. 이런 것도 꼭 눈여겨서 몇 개월? 6개월. 자, 여기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서 한 문제 어차피 낼 건데 거의 그냥 정답이었습니다. 계약 외. 계약 외에는 6개월. 결혼식에 하면. 그리고 이제 안 하면 100만 원이냐 과태료입니다. 6개월로 아주 넓게 인정해주고 금액도 100만 원에서 아주 솜방망이 한 개도 안 아파 하면서 봤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계속 보유. 아까 2분의 1 거기입니다. 처음에는 2분의 1 안 됐었다가 2분의 1 됐네.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서 토지 등을 계속 부동산 등을 계속 갖고 싶네. 계속 보유하고 싶네. 그러면 계속 보유가 적용돼서 6개월.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기업본에서 이렇게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그다음에 대한민국 법령에서 설립된 법인 그리고 단체가 이렇게 외국인 등으로 변경, 아까 2분의 1 이상 되면서 변경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면 그냥 시험 문제도 계속 보유하려면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외국은 변경된 날부터 6월입니다. 아까 이제 취득만 60일, 나머지는 6개월이라고 합니다. 맨날 내에 많지도 않습니다. 딱 3개. 꼭 시험 문제 내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6개월짜리는 100만 원이하 과태료인가 봐. 저걸 또 치사하게 벌금 해가지고 벌금 아니고 게을러서 그냥 과태료가 됩니다. 뭐 형벌 아니요. 견주셔야 됩니다. 뭐 네 번째는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쭉 한번 봐줘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5번에 아까는 이제 매월 1회 그랬었는데 여기는 신고 내용을 우리 신고 관점검 시장 군수고정자 종료일로 분기 종료일입니다.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시도지사가 6번처럼 1개월 이내 하다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 그러니까 1개월씩 딱 해서 전달. 이제 그것만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는 시도지사가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더니 여기는 전달해서 1개월 이내에 꼭 늦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막 다르다고 시험 문제 내보려고 하는데 자, 꼭 시험 문제감은 아닐 것 같기는 해도 좀 다르다는 것은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차이점을 꼭 맨날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허가. 군사문화 환경에서 허가 받으십시오.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옛날에는 다음 중에서 허가 받을 지역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냈었는데 요즘 허가가 약간 좀 뜸해도 허가도 꼭 기르셔야 됩니다. 여기는 형벌 2년 이하 징역 얻어맞는다. 기르셔야 됩니다. 먼저 117페이지에 그 박스로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여기는 먼저 허가 받아라. 허가 안 받으면 여기도 인가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무효고 그 다음에 2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본에 군사기지.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군사시설 보호고요. 자, 우리는 아예 뭐, 요건 아예 낙찰이고, 매매도 아예 안 할 건데, 외국인은 군사기지나 뭐 신기해서 그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안 말릴 겁니다. 자, 하여튼 내국인은 살 사람이 없는데, 외국인이 사주겠다. 그러면 아주 경사났네? 이럴 겁니다. 근데 허가 받아야 해.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보니까 안 취득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두 번째 문화재. 문화재는 개발 안 되니까 내국인은 저런 거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고 오잖아요. 근데 저 땅을 왜 살라고 저러나 지정 문화재. 그다음에 그거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것들도 이제 문화. 군사문화 환경, 문화도 허가받아라. 그입니다. 외국인이 취득 안 했으면 좋겠다. 관리 곤란하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디귿 이율이 이제 환경인데,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른 생태 경관 보전. 정말 생태나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지역. 개발 꼼짝 못하게 하는 생태 경관 보전 지역. 여기도 허가받아라. 그입니다. 지네 나라 없다고 그냥 꽂혔는지 저걸 사겠다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뉴번 뭐 토끼 잡으려고 저러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정말 환경으로 봤을 때 아주 심할 정도로 규제를 심하게 하는 개발 자체가 아마 사바나도 그냥 아예 삽질도 못하게 할 정도인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도 허가 받아라. 군사문화 환경에서 허가 받아라. 그런데 자연환경 보존적은 없습니다. 개인 또 개발지 않고요.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생태경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군사하고 문화는 금방 알 것 같고 요 네 개, 요 박스 있는 네 개만 허가받아라. 그 다음 이제 아까 2번에 있던 거 이제 저기 앞에서도 한번 봤으니까 이렇게 매 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내 시도지사 그리고 그 시도지사가 이제 다시 국장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 이제 4번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년 이하의 징역. 정말 외국인한테 욕하면 못 알아들을 거야. 아니면 욕부터 배울 거니까 욕은 알아들을 거야. 그입니다. 한 번을 갖고 못 알아들으면 또 이제 쌍욕을 날립니다. 2천 이럴 겁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말 욕 한 번 했더니 못 알아들어. 그러면 또 2천이라고 갖고 쌍욕을 날려야 나중에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년 전년 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라고 형벌까지도 다 안 해봤습니다. 뭐 낼 만한 게 없으니까 저 계약 우회를 가장 많이 냈고 그 다음 이제 여기도 형벌까지도 모두 내봤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기 이제 신고제에서 계약 체결하는 날부터 얼마? 60일
근데 그리고 이제 매매 빼라. 그리고 500 아니네. 300만 원이냐고 하더랍니다. 외국인 좀 봐주나 봐. 기운을 씌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외. 아까 보셨던 계약 외가 이제 상소, 판결. 그 다음 이제 경매나. 그 다음 이제 합병이나. 그 다음에 신축 등. 응? 얼마? 6월. 그리고 100만 원이냐에. 그리고 과태료 이제 벌금 아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어째 답이 없네. 그러면 또 말장난하고 있네. 그리고 이제 계약 후에 계속 보유 얼마 6월입니다. 아다 6개월짜리는 100만 원짜리 과태료 한 개도 안 아프게입니다. 아주 널널하게 시간 주나 봐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 보실까요? 아까 군사문화 환경에 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그리고 허가는 15일 좀 안 내주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계속 기다렸더니 15일 만에 불허가 그러면 탁 쓰러질 건데 이 정도니까 조건 잘 달아놓으시라고. 무조건 허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장담했다가 안 나오면 네가 책임질 거요 이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천만 원짜리 벌금 자, 보시면 이제 2년에 2천 아주 2년 전연하고 쌍욕을 날려서 교도소 보내줄 거야. 허가 안 받으면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 주족의 118페이지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우리 세종시도 많이 있다는 지적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한번 이제 쳐보면은 무슨 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지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건데 이런 지역은 꽤나 괜찮다는 겁니다. 투기가 아예 성행하고 있다.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국가가 투기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예 알려주는 게 바로 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잘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돼도 나중에는 개발될 수 있어 라고 기억을 잘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알고 오는 사람들은 거기 주변에 땅 없냐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서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개업이 가갖고 그냥 땅 소유권자 만나봐갖고 이거 팔래요 안 팔래요 하면서 막 째려보고 협박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갖고 사고 팔고 나중에 이런 것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허가구역은 좋은 구역이요.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막 나한테 또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땅이 무슨 개발이 있나 봐. 그러면서 이제 봐야지 그걸 또 바보같이 또 팔면 큰일 납니다. 자, 팔아놓고 이제 계약금 중독은 막 잔금 받으면 끝나버리니까요. 자, 나중에 막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고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한테도 배우면 막 물어볼 겁니다. 자, 먼저 허가구역의 지정 대상인데 이제 1번 간단하게 봐줘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하여튼 5년 안에서 소유권하고 지상권 유상계약은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부터 먼저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건데 누가 지정하냐 우리 공법에서도 지정권자 누구냐 그 다음에 허가권자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권자. 근데 옛날에는 시도지사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도지사도 있어. 그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만 없지. 거기는 이제 허가를 받아줄 사람이니까. 근데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까지도 들어가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잖아요. 토지에 투기적인 거래가 지금 현재 성행하고 있거나 그입니다. 아주 투기권들이 난립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집가가 급격히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잘못 들어가면 여기 이제 막차 탄다고 합니다. 쉽게 뛰어들지 말고 그입니다. 이미 발표가 나왔고 다 알아. 그러면 아주 투기권들이 난리를 쳐갖고 지금은 잘못 들어가면 막차 타. 근데 그 옆에 볼까요? 근데 그런 우려가 있대요. 그럼 아직은 오르지 않았대요. 이런 지역이니까 뒤쪽에 있는 미래, 현재 말고 미래 같은 지역은 상당히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투자 대상으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5년 이내라고 했죠. 꼭 5년으로만 정하는 게 아니라 3년도, 4년도, 5년도 될 수 있다 합니다. 5년 후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내니까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줄어들기도 하고 3년도, 4년도 된다니까요. 5년 후로 그러면 X라는 겁니다. 5년 이내다. 문장 잘 봐라.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그 아래 이제 그 박스를 한번 잘 볼까요? 자, 먼저 허가구역이 허가구역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구역에 거친 경우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 이런 지역은 그 주변에 이렇게 거쳐 있으니까 오늘 뭐 세종시나 대전이나 근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동일한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대전하고 세종시 그리고 서울하고 인천 서울하고 경기도 이렇게 거쳐져 있으면 그 시도지사는 절대 결판이 안 나겠죠. 서로 하려고 난리고 머리끄레 잡고 난리가 날 거니까 둘 이상의 시도가 걸치면 누구라고요? 국장.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나서 갖고 거기 서울은 거기 대전은 허가구역 맞아라고 지정을 하지 시도지사가 지정할 것은 절대 아니라고 어느 시가 할 거예요 어느 도가 할 거예요 결판이 안 난다니까 머리끄덩이 잡고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그냥 동일한 시도래요. 동일한 시도. 우리 경기도 같은 막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경기도 엄청 넓잖아요. 근데 어차피 동일한 시도래요. 동일한 시도다. 그럼 누구라고요? 시도지사가. 여기 동일하니까 머리끄덩이 잡을 수가 없겠잖아요. 둘 이상이다 보니까 니네 둘 다 빠져라 국장. 그리고 여기는 동일하니까 그냥 시도지사가 알아서 지정해요. 그입니다. 수원은 안양은 부천은 경기도지사가 거기는 허가구역 이어 그러면 될 거라는 겁니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만 이런 것들은 조금 눈여겨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 옆에 이제 지정 절차 뭐 절차 같은 것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다음 이제 해제나 축소 근데 여기 반드시 뒤에 보면 하여야 한다. 정말 우리 공법에서도 저기 축소할 수 있다 해갖고 왜 틀렸게 이런 식으로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허가구역이 아니고 투기도 발생 안 하고 그 다음에 지정사유도 없어졌고 그러면 축소할 수 있습니까? 축소하여야 한다. 이거 우리 국민한테 정말 상당하게 심한 야 거리를 제한하니까 축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자, 그거 제일 끝에 하여야 한다. 그거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재지정. 그 다음에 처음에 지정할 때는 5일이 나오겠지만 여기 이제 재지정이나 다시 지정하는 거 그리고 축소라든지 해제는 바로 효력을 발생시켜야지 여기다가 5일 그러면 말이 안 될 겁니다. 그건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요 여섯 번째는 우리 시험 문제 이미 나왔었습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얼마라고요?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라고요? 5일. 5일 정도 기간 줘야 되겠죠. 아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이거 2년이야 징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효력 발생 그러면 모르는 사람 바로 정말 교도소 갑니다. 이러니까 공관 날로부터 5일 아마 여기다 또 7일 그러면 안 될 건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금방 보셨던 재지정이나 축소나 해제는 바로지 또 여기다가 5일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처음에 지정할 때가 바로 5일 후 자, 그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1번 같은 것은 또 나오겠다. 자, 이제 맞게 나왔으니까 틀리고도 나오겠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저 면접도 한번 다시 한번 써봐야 되고 하니까 바로 허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쭉 한번. 저기 이제 매수청구,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이제 뭐 선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4년. 이런 것들은 꼭 나오고 있으니까 한 문제. 한 문제 대비해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